예, 또 간만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화학공업의 공업화 개론 내지는 유기공업화학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3장은 석유의 정제 그리고 전화에 의한 석유 제품을 만드는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석유가 현대 화학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1800년대 석탄을 주 원료로 했던 그런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대가 있었다고 했었죠. 석유는 언제예요? 1900년대 들어와서 석유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화학산업의 원료는 석유로부터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과 2장을 배우면서 석유를 대체할 만한 여러 가지 에너지원, 자원, 기술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산업적으로 화학산업의 기본 원리는 석유다라는 것을 전제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할 겁니다. 그것은 어디서 증명되죠? 지금 세계적으로 유가가 하락하고 있죠? 어느 정도 하락했어요? 배럴이라는 얘기는 석유를 취급하는 저 단위가 이제 배럴로 따지는데, 배럴당 20달러 선까지 떨어졌어요. 물론 세계적으로 많은 그 경기 변동과 함께 1974년도 제1차 석유 파동이 났을 때는 아주 그냥 몇 달러 정도 했던 것이 폭등을 했었죠. 그러면서 석유 파동이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79년대 또 다른 석유 파동이 일었었고, 그러니까 세 번의 석유 파동이 있다가 지금은 좀 60달러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20달러 떨어졌던 것은 그럼으로써 세계적으로 이제 그 경제가 이제 침체 아니 갑자기 경제 위기가 왔다고 얘기하죠. 물론 거기에 이제 코로나19 사태에 의해서 코로나와 함께 유가의 하락이 세계 경제를 특히 주가를 이렇게 낮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석유 유가 전쟁은 어디예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의 그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좀더 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 석유를 더 많이 증산시키겠다. 그럼 이제 미국에서는 그 석유가 많이 나오면은 공급이 많아지면은 어떻게 가격이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오일 쉘을 개발하고 있어요. 오일 쉘. 오일 쉘의 적정선이 40달러랍니다. 40달러. 근데 이 유가가 4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은 미국의 오일 쉘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힘을 못 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적정 유가를 유지하려 노력을 하는 거고, 미국이나 아니 러시아나 사우디아라비아는 그거를 많이 생산해 갖고 값을 값싸게라도 많이 공급을 해서 자기 나라에 돈을 벌려고 그런 노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헤게모니 싸움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현대 화학 산업의 기본 원료인 석유에 대해서 어떻게 석유가 발굴되고 어떻게 석유를 갖다가 정제하고 어떻게 석유를 갖다가 제품화시키는가라는 것을 배웁니다. 여기서 정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의미의 purification, 정제가 있고 또 하나의 정제는 그 원유를 상업정유에 의해서 연료유, 연료유라는 것은 뭐 LPG, 휘발유, 경유, 항공기유, 중유 등등등을 만들어내는 즉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연료를 말하는 거죠. 그런 연료로 쓰임새가 석유의 한 80%, 90%그 정도 쓰이겠고 나머지는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화학 산업의 원료인 나프타가 됩니다. 나프타라는 것은 휘발유와 비슷한 정도의 유분, 즉 탄소가 7개, 8개, 9개, 10개, 11개 이 정도 되는 부분들이 그쪽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그것들이 나중에 화학 공정을 가서 화학의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연료는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이 전화, 즉 컨버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크래킹, 분해와 리포밍, 개질에 의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전환 공정들이 꽤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1주차 때뭘 봤어요? 그 여천 석유 선단을 보면은 지금 이 컨버전에 의한 즉그 석유 정제 공장이 있으면은 그 정유 공장 주변에
이 리파이너리, 저기 뭐야, 컨버전 하는 그런 공정들을 많이 만들죠. 그래서 뭐, GS 같은 경우는 뭐 ECC 공정, 아니면은 또뭐 어디는 무슨 공정 해갖고서 이 전화 공정을 통해 갖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활동들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석유 정제라는 의미에서 여기 이제 3장에 이것은 지난번 자료에서 2장으로 되어 있어서 2장 표시되어 있는데 양해 말씀을 드리고 어떤 것들이 이제 석유 정제에서 이제 필요한 것이냐. 실은 석유는 페트로케미칼스죠. 페트롤리움이라는 석유를 의미하는데 페트롤리움. 여기서 기원전 약 3000년경 전부터 중동 지역에서는 사용했던 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 기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중동 지역에 그때도 땅속에 석유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기원전 3000년경부터 중동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어떻든 그건 남의 나라 얘기고 우리나라에서는 1880년에 그 우리나라에서는 석유가 이제 사용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1935년에 그 조선 석유라는 그 회사가 원산에 생겼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 알다시피 일제시대 때이기 때문에 일본인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형태들이죠. 약 30만 톤 정도, 1년에 30만 톤 정도의 하루 얼마요? 6천 배럴의 저기 생산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 BBL이라는 얘기는 배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배럴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1963년 이건 이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해간 그 원산에 석유공장이 있었다, 정유공장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때 당시에 쓰이는 용도가 뭐였어요? 연료율을 우리나라도 뭐 등잔불을 켰었죠, 그죠? 등잔불. 자, 그리고 어쨌든간에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에 12월 달에 울산 지역에 처음으로 석유화학 단지가 생기 시작했어요. 그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석유화학 단지가 울산에 처음 가동을 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국영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대한석유공사라는 단체를 통해서 석유를 만들어내서 그래서 유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유공, 기름유자, 공사, 공짜 아니면 그래서 유공이라는 회사가 국영 업체죠. 하다가 그것이 이제 나중에 지금의 어디로 갔어요? SK로 옮겨졌죠. SK가 이제 유공을 인수하는 동안 현재는 SK를 의미하는데 어떻든 간에 그 울산 지역에 약그 석유화학 콤비나트를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유공이고 SK고 그 다음에 1973년도에 또 다른 그 73년도 아까 얘기한 대로 석유 파동이 일어났었죠. 이 제1차 세계적인 석유 파동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실은 중동 지역은 일종의 부족국가죠. 부족국가인데 어느 성씨가 이제 딱 이쪽 지역은 우리 지역 우리 집안 땅이다. 이쪽 지역은 어느 집안 땅이다. 해놓은 것들이 하나의 연합으로 나라가 만들어진 것이 중동 지역의 국가들인데 그쪽에 이제 실은 석유가 물값보다 쌌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정도로 뭐땅 파면은 석유가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그 저기 외국의 거대 자본들, 뭐 외국이라면은 여기서 이제 미국의 거대 자본이 석유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도 실은 자기네 땅에 석유가 무지 많아요. 미국의 텍사스 지역은 석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텍사스 그러면 석유 재벌들이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벌들이 이제 자기 거는 자기 거대로 놔두고 어디로? 중동 지역에 더 많은 저기 석유가 묻혀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개발을 했죠. 그래서 그 왕족한테 이제 그걸 사오는 거죠. 값싼 헐값을 주고 사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왕족은 그런 석유를 채굴하는 기술이 없으니까 그 미국 자본이 와갖고서 해 가는데 얼마씩 주고 가니까 왕족은 앉아서 돈 버는 거죠. 막말로 그때 당시 입장은 그 대동강물 팔아먹는 그런 기분이겠죠. 그쵸? 왜 땅속에서 그냥 파갖고 해주면 그냥 뭐 배럴당 한 드럼당 얼마씩 돈 주니까 매우 좋았죠. 근데 거기에도 일부 의식 있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이건 우리의 고유의 자산이다. 우리 고유의 선물이다. 이것이 이제 언젠가는 고갈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런 석유를 이제 자국화의 이제 산업으로서 이제 만들어갖고 석유값을 올리게 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물한 지게 뭐 10원씩 내고 갔는데
이제는 병원 신내고 가라. 그런 셈인 거죠. 그런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석유값이 갑자기 급등을 하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파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자원의 무기화라는 얘기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한 지게 물한 지게 10원씩 석유 한 드럼에 10원씩 가져가던 거에 갖다가 100원씩 내고 가라니까 그것이 일종의 힘이 되는 거죠. 힘이. 그래서 1차 석유 파동이고 그리고 잠잠하다가 1979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제1 석유화학 단지가 울산에 있었는데 모자르다 모자르다 그래갖고 이 여천이 어디예요? 여수 지역이죠. 여수하고 그 광양 지역 그 근처인데 여수 여천 지역에 석유 단지를 또 만들어요. 제2단지를. 그래서 여기는 전 주로 누가 LG 지금의 GS죠. 지금의 GS인 LG를 중심으로 석유화학 단지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그 석유학 단지 그 저기 뭐야 동영상을 봐서 알겠지만 석유학 단지는 이 정유공장이 하나 있으면 그 공장 주변에 관련된 그 공장들이 쭉 여러 개가 설치되는 콤비나트 하나의 단지 형태로 조성되어야지만이 경제성이 있는 거예요. 왜? 유동성인 그런 유체가 흐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연결을 회사와 회사 연결을 파이프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그렇기 때문에 석유화학 단지 가면은 여러분이 보이는 거는 그 증기탑 같은 거, 실은 굴뚝처럼 보이죠? 그런 높은 탑과 파이프라인만 여러분이 보여요. 다른 제품들은 생산을 해갖고서 옆으로 옮길 때 차를 옮기고 이런 거 하지만 아니면 컨베이어벨트로 옮기고 하지만 이 석유 제품은 유체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으로 옮겨서 파이프라인 물려다 보면 다 옆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콤비나트를 형성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는 여천의 석유단지 만들어지면서 그때 제2의 석유파동이 또 일어납니다. 제2의 석유파동이 일어나갖고서 우리나라 증설 기획을 갖다가 이걸 갖다 세계 유가가 올라가니까 계속 공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많이 빠졌었죠. 그래도 그 여러분이 그 여천 석유화학단지 여수산단 50년 그 TV 다큐멘터리를 봐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밀고 나가는 바람에 결국에 우리가 지금은 세계적으로 그 4대 석유화학 국가로 발돋움했죠. 무슨 얘기냐?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가 세계 4대 석유화학 국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나중에 아시겠지만 원유를 정제해서 연료 만들고 아까 휘발유와 비슷한 부분이 나프타라 그랬죠? 나프타를 갖다가 크래킹 분해해서 C가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만들어요. 근데 그때 C가 두 개짜리인 에틸렌 가스를 만드는데 이 에틸렌 가스 생산량으로 석유화학 산업의 규모를 판단합니다. 이 연료의 규모가 아니라 석유화학 산업의 에틸렌의 생산량이 석유화학 산업의 규모요. 이쪽은 연료고 이쪽은 납사는 갖다가 화학 원료라 그러시니까. 그래서 그 에틸렌 가스를 생산하는 규모로 세계적인 그 화학 산업의 규모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에틸렌 생산량이 우리나라가 세계 네 번째예요. 그래서 이런 석유 정제 기술 아니면 화학 산업으로 이렇게 전환 기술 이런 것들이 무지 앞서 있는 나라예요. 자, 어떻든 간에 1979년에 그 여수 석유화학 단지가 공사가 되면서 우리는 제1 석유화학 단지, 제2 석유화학 단지. 그래서 여기는 SK, 여기는 GS가 관할을 해 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쭉 화면을 올려보시면은 1986년에 우리는 세계적인 경기가 좋아지면서 호전되면서 그 증설 작업을 많이 하고 있죠. 옆에서 또더 덧붙여서 생산량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1998년도에 대산. 대산이 어디죠? 충남 서산 지역이죠. 서산 지역에 현대정유가 오일뱅크, 현대정유가 그거를 새로운 또 석유화학단지, 제3의 석유화학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궁극적으로 석유화학단지가 울산에 있는 SK, 여천에 있는 GS, 대산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이렇게 있죠. 또 하나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S-OIL. S-OIL 있죠. S-OIL은 옛날 쌍용정유가 시초였었고, 쌍용정유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화학 기업인 아람코라는 회사하고 합작으로 만들어졌었죠. 근데 지금은 지분이
쌍용전유 지분은 싹 빠지고 이제 아람코 지분이 이제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디에 있느냐? 울산에 있습니다. 울산 지역에 있습니다. 아, 울산 밑에 뭐 온산인가 뭐 그쪽 지역인데 어떻든 간에 지금 다 울산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세 군데 울산, 여천, 대산 그리고 회사는 우리나라의 정유회사는 SK, GS, 현대오일, 오일뱅크 현대오일 애칭이 H오일이라고 표현을 쓰죠. 그다음에 이제 S오일 지역은 이제 울산 지역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 지역에 인천 여기 학교 바깥에 저쪽 서구관역 쪽에 보면은 그 옛날 경인에너지 있었죠. 경인에너지라는 것이 인천에 있었는데 그래서 경인에너지죠. 그것이 이제 하나그룹이었는데 어디로 팔렸어요? SK로 팔렸죠. 그래갖고 여러분 아마 제가 저기 동영상 자료에 SK 석유화학이라는 그 동영상을 뭐 보셨을지 모르지만 바로 여기에 있는 그 인천 서구에 있는 그런 그 인천 SK 석유화학 산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옛날 경인에너지니까. 그래서 옛날에 다섯 개였다가 네 개로 줄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1990년대 그 에틸렌의 생산량이 이 정도 규모 586만 톤 규모의 생산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석유화학 그 제품의 그 지금 뭐야 자급자족이 우리가 이루어졌고 현재는 EU는 우리는 석유화학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예요.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에 석유화학 제품이 무지 많아요. 여기서 석유화학 제품이라면은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납사를 크래킹한 그런 형태들의 아니면 고분자들의 형태들의 수출량인데 우리나라가 이게 세계 아마 수출로 따지면 한 3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쪽으로 무지 많이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2002년을 기준으로 우리는 자급자족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이 화학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석유화학은 안 나지만 원유를 수입하다가 우리가 여기서 정제하고 즉 리파이너리 해갖고서 납사를 만들고 그걸 갖다가 다시 수출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석유 정제 가공업을 잘하는 나라죠. 그렇죠? 상당히 기술력이 뛰어난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900그 35년에 원산에 있는 간단한 정제 공장이 있었고 현재 대한민국으로 보면 1963년부터 시작해서 제1석유화학단지, 제2석유화학단지, 제3석유화학단지 그거와 함께 S-OIL의 4개의 석유화학회사가 정유회사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난 2장에서 할때그 대한석유협회 홈페이지를 조사해보라고 했죠. 실은 대한석유협회는 이런 정유사들이 관여하는 협회예요. 그래서 대한석유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SK, GS, H, 현대오일, 그다음에 S-OIL이 4개 회사가 회원사로 등록돼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사이트에 보면은 이 생산량에 에틸렌의 생산량, 프로필렌의 생산량, 뷰틸렌의 생산량, BTX니까 아니 그 저기 뭐야 C2, C3, C4죠. 그다음에 벤젠, 톨루엔, 자일렌 생산량이 얼마큼씩이다. 그리고 그거를 얼마큼 생산하고 얼마큼 수출하고 하는 그런 테이블이 나와 있,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그거를 갖다 조사해보라고 얘기했던 건데 조사해봤겠죠.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한편 두 번째로 석유공업에 대해서 좀더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석유공업이 뭐예요? 자, 석유공업은 크게 나눠서 보시는 것처럼 석유광업이 있어요. 이 광자, 광산할 때는 광자죠. 넓은 광자 앞에다 세금배니까 광산할 때는 광자인데 이거는 뭐야? 유전이나 가스전. 여기 전자는 이제 밭전자입니다. 기름유자, 밭전자. 여러분들한테 이 저기 표현을 쓰니까 유전이라는 얘기는 이런 기름유자에 밭전자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전이라면 가스의 밭, 즉 기름이 묻혀 있는 아니면 가스가 묻혀 있는 그런 그 땅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탐사를 하는 거야. 탐사. 어디에 그런 것들이 있는가? 광업 기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딱 시추를 해봐갖고 여기에 석유가 가스가 있을 만한 곳이냐 아니냐 그런 걸 조사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주변이 그
해저 200m 이하의 대륙봉 지역이기 때문에 석유가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포항 앞바다에다가 이거 시추선을 해갖고서 기름이 나오냐 안 나오냐 제주도 앞바다에서 해보고 나이 해봤어요. 근데 약간의 뭐 징후가 있었지만 그게 경제성이 있는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 것은 안 하죠. 어떻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그 SK나 GS가 그런 걸안 했느냐 해요. SK나 GS에서 이런 그 유전이나 가스전을 탐사하는 팀들이 있어갖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이런 걸 합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인전 지분 참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인전 야 우리가 30% 내고 니네가 30% 내고 니네가 50% 내갖고서 회사를 하나 만들자. 그래갖고 이 탐사만 해러 다니는 그런 거 있고 대신 여기서 나오면 우리가 나중에 이그 저기 채굴하는 거에 몇 프로를 우리가 판매하겠다 이런 식의 계약을 하죠. 그래서 석유 광업 분야가 유전 가스전의 소재를 파악하고 유정이라는 것은 우물정자죠. 그래서 기름 그 우물을 그죠? 여기에 이제 기름밭이다 그러면은 그 기름을 갖다가 이제 캐내려고 유정을 만들죠. 그렇죠? 유정. 그래서 그 우물을 만들어서 퍼 흘리려니까 그죠? 물이 있으면 물을 파는 우물이 있어야 되니까 우물정자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 갖고 채굴을 한다 하는 것이 광업이고 두 번째는 정제 이거 여기서의 정제는 퓨리피케이션 플러스 리파이널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원유를 해모는 원유를 갖다가 완전 정제한다는 얘기인데 실은 원유를 캐보세요. 캐보면은 뭐 땅속에서 캐는 거니까 거기에 흙도 있고 물도 있고 뭐 바닷물 속에서 또 캐는 경우도 있죠. 바닷속에서 그런 경우는 기름기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분 중에 있는 질소나 황성분 같은 것도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정제공정, 그런 퓨리피케이션 과정을 거칩니다. 그거와 함께 아까 얘기한 대로 리파이너리, 리파이너리는 뭐야? 내가 필요한 연료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원유를 정제한 원유를 이렇게 보일러에다가 끓이면 아 보일러는 중유탭에서 끓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뭐야? 탄소가 하나짜리는 이미 날라갔고 3개짜리인 프로판이나 4개짜리인 규탄 가스가 먼저 나오겠죠. 조금만 가열해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덩어리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이만큼 있는 양에서 여기서 가열을 하면은 먼저 날라가는 것은 C가 3개짜리, 4개짜리. 이거는 평상시에 상온에서 깼으니까 먼저 날라가겠죠. 근데 조금만 가열하면 금방 다 날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남아있는 거는 C가 5, 6, 7, 8개짜리예요. 그 다음에 C가 4개짜리 날라가면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C가 5개짜리나 6개짜리, C가 7개짜리,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실은 뭐 항공기 휘발유를 이제 빼내기도 하고, 보통 C가 이제 뭐한 7개에서 11개 정도 되는 것들이 이게 바로 가솔린, 휘발유예요, 휘발유. 휘발유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자동차 연료로 쓰면은 가솔린 휘발유가 되는 거고 이것이 옆에 있는 파이프라인으로 그 화학 공장을 가면은 이것이 납사예요. 이게 납프타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같은 부분에 C가 7개, 8개, 9개, 10개짜리를 자동차에 쓰면은 가솔린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걸 갖다가 화학 산업으로 갈 원료로 쓰면은 납프타라고 불리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원유를 보일링 포인트 차에 따라서 상압 중류를 해갖고 LPG, 가솔린, 경유, 중유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연료를 만드는 거라든지 납사를 만드는 것 자체가 리파이너리라는 표현을 써요. 리파이너리, 리 다시 파인 만든 해서 리파이너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리파이너리라는 표현을 써서 석유 정제업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석유 정제 공업의 의미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퓨리피케이션 공정을 포함한 상압 중유. 상압 중유라는 얘기하면 단순 중유죠. 잔소 가열해서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의 차에 따라서 이렇게 LPG 가스, 휘발유, 디젤 경유, 중유, 아스팔트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하는 산업을 리파이너리 산업이라고 했는 건데 거기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석유화학공업이라고 썼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납사를, 나프타를.
휘발유와 비슷한 탄소를 갖고 있는 씨가 7개, 8개, 9개, 10개 이런 것들이 화학 공정에 가고 분해에 의해서 씨가 2개짜리 에틸렌, 3개짜리 프로필렌, 4개짜리 뷰틸렌 혹은 벤젠, 토루엔, 자일렌으로 이렇게 잘라져요. 잘라져 갖고서 씨가 2개짜리는 뭐야? 폴리에틸렌 고분자 만들고 씨가 3개짜리는 뭐야? 폴리프로필렌 고분자 만들고 벤젠은 뭐야? 또 다른 의약품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화장품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산업이 석유화학공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석유를 전환시키기도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휘발유 값이 비싸요, 경유 값이 비싸요. 여러분들 시중에 주유소에서 보면은 경유보다 휘발유가 비싸죠. 근데 휘발유는 탄소가 7, 8, 9개짜리라면은 경유는 탄소가 12, 13, 15, 뭐 16개짜리예요. 그러면 16개짜리를 갖다가 반 자르면 씨가 8개짜리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경유를 반 자르면은 휘발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유로 리터당 1,400원 파는 것보다 휘발유로 1,500원 파는 것이 이득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전화 공정이 있는가 하면은 화학 제품의 원료를 만드는 아까 얘기한 대로 C2, C3, C4, 벤젠, 톨루엔, 자일렌을 만드는 그런 중간체 하는 것이 석유화학 공업입니다. 자, 요 석유화학 공업을 이루는 회사들은 대부분이 그 위에 정제 공업을 하는 정유회사 옆에 있어요. 근처에 있어요. 왜? 나오는 납사를 파이프라인으로 받아서 활용하기 때문에 근처에 이렇게 콤비나트로 모여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 정제 공업을 하는 정유회사들은 대한석유협회에 소속되어 있다면은 이 화학공업과 관련된 회사들은 대한석유화학공업협회라는 협회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홈페이지 여러분 따로 봤겠죠? 그 홈페이지에 보면 어떤 회사들이 있어요? 홈페이지 보지 보면 현대 정유는 여기에 있다면은 현대 석유화학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그두 회사가 어디에 있느냐? 대산에 같이 있어요. 대산지에 같이 있어요. 그래갖고 현대 정유에서 이렇게 연료유를 만들어내고 현대올 HOIL로 연료유를 만들고 만들어진 납사를 현대 석유화학에 보내서 에틸렌 프로필렌 만들고 고분자 만들어지는 현대 석유화학 옆에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석유화학공업은 회사가 많아요. 뭐 호남에틸렌 아니면은 뭐 여천 NCC, NCC는 뭐야? 납사 크래킹 센터라는 그런 회사를 따로 또 만들었어요. 그 대림산업에 뭐 이런 것들, 해간 요거 다 대기업들인데, 그래서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로 양분되어 있다. 여기가 1차적으로 저기 뭐야 리파이너를 한다면은 여기는 2차적으로 납사 크래킹을 갖고 화학적인 원료를 만드는 회사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석유화학공업 그러면은 요 범위까지 만드는 중간체까지 만드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여기서 만들어진 그 폴리 저기 뭐야 그 에스타 폴리에스타 폴리에스타를 어디로 SK 옛날에 이제 스마트 선경 직물로 가면은 그것이 합성 섬유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폴리 그 저기 뭐야 에스타를 그 페트병 회사로 가져가면은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페트병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 자기 분야에 따라서 그 용도에 맞게 활발하게 원료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것들은 좀뭐 고분자 회사 아니면 무슨 회사부터 또 바뀌어져요. 그래서 메인으로 여기까지가 석유화학공업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고 그 뒤에 부분 회사들은 이제 의류로 가면 의류 회사 뭐 저기 포장 용기로 가면 포장 용기 회사 뭐 어디로 가면 어디 회사 또 화장품 원료로 가면 화장품 회사 의약품 원료로 가면 의약품 회사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석유화학공업까지는 여기 중간체까지가 석유화학공업에서 하는 일들이다.